크다. 우와. 와, 난리 났어. 진짜 이번에 진짜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한남동에 왔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성게랑 육사시미를 이렇게 같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한남동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밥집은 아니고 술집이래요. 술집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골목진 구석에 이렇게 가정집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예약해서 오신대요. 근데 예약도 또 진짜 금방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약해서 왔어요. 여기 있다. 우니 육사시미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아, 저 이거 우니 육사시미 여섯 개 하면 테이블에 꽉 차겠죠? 당연히 박스 가자. 우니 육사시미 8개는 들어가요. 8개까지 테이블에 들어가요? 혼자서 8개를 먹는다고? 손님들 오시는 게 아니고? 네. 혼자서? 네. 우와. 그러면 이거 꽉 차기에, 테이블 꽉 차기 8개랑요. 네네. 그리고 이거 한치 열라면도 하나 주세요. 이거 먹고 이거 또 드신다고요? 네. 네.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못 봐요. 근데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수란도 이렇게 주셨거든요? 입가심하라고? 수란이 한 입에 그냥 넣으라고 하셨어요. 처음 먹어봐요. 우와. 신기하다. 순두부 같아. 입에서 뭐가 사라졌어. 엄청 고소해요. 혹시 이거 소스는 별로 혹시 어떻게 먹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참기름을 여기에 부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같이 싸드실 때는 간장 집어드시고요. 아, 네. 그리고 요 우메구시 소금은 와사비 얹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요 찍지 말고 네, 하나만 하나씩 다 맛을 보세요. 아, 정말요? 맛을 보신 다음에 너무 나 쎄갖고 놀래갖고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아. 아, 왜요? 머리가 아프세요? 와, 나도 이거 두 개는 먹어요. 근데 이건 좀 쎄다. 아. 먼저 이렇게 본연의 맛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와. 완벽한데? 그 특유의 그 고기 육향이 진짜 약간 향기롭게 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이거 하루 투풀. 아, 정말요? 네. 근데 색깔 너무 예뻐요. 드시면 더 깜짝 놀라.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한잔 하고 진짜 맛있어. 우니 하나. 와, 진짜 통통해. 뭐야? 와, 달다. 와, 진짜 그냥 달다. 상태가 안 좋으면은 좀 이상한 비린내 오묘한 맛이 나거든요? 그냥 달아요. 근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거 계란 풀어가지고. 잠깐만, 나 이거 하나하나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와. 너무 맛있어. 이걸 하나 이렇게 싹 얹어서 또 그냥 이렇게 한번 아무것도 안 찍고. 와, 맛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음식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소금을 딱 찍어서. 미쳤어. 이거는 우니. 와, 이거 방법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씩 다 먹어봐야겠다. 간장 소스. 아, 어떡해. 음악하다. 성게 샤베트? 진짜 입에서 그냥 술을 녹으면서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 두 개씩. 성게를 딱 얹어서. 이거 노른자 찍어 먹어볼게요. 와, 진짜 그냥 이 세상 고소함 다 모아놓은 느낌이다.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할 거니까 진짜 와. 고소함 폭발해요, 진짜. 폭발! 제가 원래 막 지어 먹잖아요, 음식을. 음식을 막 몇 점, 막 다섯 점씩 지어 먹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많이 시켰으니까. 와, 난리 났어, 진짜. 이번엔 진짜 난리 났어. 내 점 위에. 이렇게 잔 탁 올려가지고. 우와. 우와. 와, 오늘 진짜 역대급 행복하다. 내가 노른자를 이렇게. 아, 이거 성게랑 그 육회 밸런스 맞아야 되는데? 덮어. 우와. 아홉 점 들어갔어요, 아홉 점. 비주얼. 우와. 약간 그 샤브샤브에다가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샤브샤브 고기. 제가 이 맛에 삽니다. 진짜. 우와. 이제 아낌 따위 없다. 간장 한번 찍은 다음에. 이번에는 성게를 잔뜩 얹어서. 에이, 성게탕. 우와. 이런 거 드셔보셨네요. 이거 보세요. 와. 와, 진짜 이거 누가 만든 조합이야, 이거? 거의 세계 평화를 이룰 맛인데? 싸우다가도 이거 한 입쯤에는 확 다 풀리겠다. 노른자. 샌드위치. 여기다가 성게 딱 얹고 와사비 얹은 다음에 살포시. 응?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비주얼이 너무 이쁜데 얘를 덮으니까 자꾸 비주얼이 사라져서 한 번 더 해야겠네? 성게를 위에 올린 상태로 끝을 냅시다. 이게 뭔가 비주얼이 맞는 것 같아. 소금에 살짝 찍고 노른자 뿌려. 3단으로 쌓아서 짠! 아, 여러분 부럽죠? 쌈 써먹어. 매실. 어? 아, 저 아까 보긴 했는데 저거 되게 혼자 덩그러니 있는 저 초록매실 뭐지? 잠깐만. 사실 아까부터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는 이렇게 빡빡 따를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놔주시면 돼. 네. 와, 대박. 이 오징어가 통으로 한 거라서 잘 와, 드셔야죠. 네네. 감사합니다. 비주얼 뭐예요? 와, 이거 뭐야? 어떻게 자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지? 아, 안에 내장은 없습니다. 우와, 라면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싫어해요? 성게도 이렇게 좀 몇 개 넣고, 이렇게도 한 두 개 넣고. 와, 이거 진짜 호화라면 아닙니까? 우와. 이거 무슨. 와, 장난 아니, 끝내줘요. 아, 국물도 안 익어. 아, 이거 오징어가 들어가니까 그냥 진짜 맛있네. 오징어 이렇게 딱 싸가지고. 얹어서. 이렇게 하면 타닥기라고 그러나요? 약간 반은 있고 반은 아니고 레어. 대박. 맛있다. 겉에만 이렇게 좀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먹어도. 와우. 아, 어떡해. 오늘 처음 입는 옷인데. 그래서 먹방할 때 흰 옷을 안 입는다, 안 입는다 해놓고 맨날 입고. 옆에 잠깐 비켜놓고 이렇게 고소한 걸 또 한 입. 어, 근데 얘는 색깔이 진짜 그냥 완전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꿀맛. 그리고 이렇게 세 점에다가 하나, 둘, 셋.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다. 옛날부터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드는 사람들은 복이 온다 그러는데 난 우리 엄마가 맨날 너는 복대가리 같다 맨날 얼굴은 시리 개고생하잖아. 원래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져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비주얼이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딱딱 올려있는데. 이렇게 성게 두 개짜리 뭉쳐있어. 이렇게 딱 붙어있어. 그거 커플인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너무나 맛있어요. 아, 따로 먹어도 엄청 맛있네. 본연의 맛.
4점 받고 4점 더 가. 한 입에 크게 먹어줘야 제맛이죠? 와사비 잔뜩! 세 개씩 아니면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 아, 왜 알은 다 맛있을까요? 성게알, 명란젓, 명태알, 계란, 조기알, 쭈꾸미알. 이상하게 진짜 왜 이렇게 알들은 다 맛있을까? 제가 먹었던 알 중에서 가장 맛이 없었던 알은 맛이 없진 않았는데 타조알. 이번에 이렇게 타조알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양초? 여러분 제가 정말 괜한 시도를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입입니다. 마지막 대왕 한 입. 마지막 하이라이트. 진짜 여태까지 이런 비주얼은 없었다. 쌈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안 드실 것 같아서 언제 가셨대? 와. 엄마 같이 여기 한 7년 있으면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정말요? 네 진짜로요. 이거 막 챙겨가는데 그냥 한 판 다 주라고. 와. 그랬어요. 아니 먹는 속도 보니까 한 판도 먹겠더라고. 와 이렇게 딸기를 서비스로 주는데 딸기도 이뻐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